안녕하세요. 큐앤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커세어 비루투스 프로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독특하게 케이블이 마이크에 달린 방식인데요. 마이크가 필요 없는 상황에선 일반 케이블을 연결해서 헤드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연결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마이크 노이즈 리덕션 기능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지향각은 단일 지향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이 제품이 오픈형이라서 밖으로 새는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 소리가 어느 정도로 들어오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다음은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헤드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을 때 새는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오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주변 소음 저감 기능은 없습니다만 지향각이 꽤 좁은 편이라서 목소리와 주변 소리 구분이 잘 됩니다. 동일 선상에서 소리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거리감이 형성되며 목소리가 훨씬 크게 들립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캐스트 소프트웨어나 노이즈 리덕션 관련 플러그인을 활용하면 주변 소리를 더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겁니다. 서드파티 소프트웨어 활용을 추천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헤드폰에서 새는 소리를 마이크와 수음하기 때문인데, 보이스 채팅 시 마치 스피커로 소리를 듣는 것처럼 하울링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만 제외한다면 마이크 성능 자체는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